제발. 야, 요번에 요번에 성공 좀 하자. 열심히 하자. 뭐 이거 반칙이? 오케이. 뭐 이거 반칙이? 오케이. 안돼 이게! 아, 이게 궁금하다. 됐나봐. 됐다! 이겼나봐, 이겼나봐. 바뀌냐? 어? 바뀌는 목표인데? 됐어! 우리 됐어! 우리 됐어? 우리 됐어! 우리 됐어! 우와! 됐어? 우리 됐어! 치게 치게! 동전 넘기기! 저희가 먼저 한 거 아니에요? 와! 와, 저희가 좀 떠났는데. 맴매 홍중현! 나 동기인 줄 알고 올라왔어. 계속 바뀌나 봐. 잘해? 그러니까 나도 내가 어색해. 왕코 정신이야. 왕코 정신이야. 될 때까지 한다. 오케이, 왕신이. 아니 후배들 이거 어떻게 해? 상대가 안 되는 거야. 큰일 났네 이거 진짜. 야, 니들 되는 게 뭐니? 아니, 저희가 아까 기회 한 번 더 드리고 해서 이렇게 했으면 믿기지 않는 표정들이야. 와, 이거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정답의 방 60초? 30초. 30초. 어, 괜찮네. 이 정답의 방에는 설문조사에 보기가 적힌 메모지가 총 10,000장 붙어 있는데요. 10,000장? 이 보기 메모지는 정확히 득표수 기율만큼 붙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붙어있는 메모지 내용이 1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특별한 힌트가 한 가지 더 숨어있는데요. 행운의 지우개 찬스라는 메모지가 만장 가운데 단 한 장 붙어있습니다. 이 찬스를 찾은 팀에게는 오답인 보기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찾자. 예! 야, 이거 제일 많은 거. 나 여기 반. 행운의 지우개 해는 야, 제일 많아. 그 사람 너무 인기 많은 게 많다. 인기 많을 때 많아. 내가 먼저 연락하지.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다른 사람 사랑하고. 두 명도 많죠. 내가 먼저 진짜 말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면 나한테 이런 생각. 하염없이 야, 이거 어떻게 알아? 야, 이거 모르겠는데. 내가 먼저 엄청 많지. 야, 이거 너무 많다. 지우개 찾았어. 아, 정말 먼데. 1분 20초 찾았어. 야, 니네 지우개 찾으면 선배라고 볼게. 지우개 못 찾았는데 선배 친구로 와. 지우개는 진짜 찾을 수 없다. 지우개 진짜. 해보자, 진짜.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너무 많아. 대충 비율을 봐, 비율을. 내 친구가 마음에 든 사람 너무 많아. 내 친구가 너무 많아. 그게 제일 많은 것 같아. 그게 제일 많은 것 같아. 내가 하염없이야.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들어갔어. 하염없이가 많잖아. 아니, 하염없이 아니야. 그거야. 다른 사람도 많아. 다른 사람 많았어. 하염없이가 많았는데 나는. 다른 사람 많아. 18초. 우와. 내 친구가 제일 많아요. 여태까지 본 것 중에. 진짜. 나는 투명 인간이 제일 많은데? 몇 10초 남았어요? 여기 내 친구. 아, 근데 이게.
아 이게 지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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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개요. 괜찮았어? 아, 찾았어? 네. 형 우리가 이제 선배할게요. 선배한테 지우개요. 어디? 아니 이거 어떻게 찾았냐? 어디 찾았냐? 어디? 맨 밑에 있었어. 맨 밑에. 야 이거 어떻게 지우개 찾을 찾았다. 야. 근데 그게 많아서 내 친구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쪽은 내 친구가 많았고 이쪽은 트윈 인간이 많았고. 형이 있는데 여기는 또 상담이 많대네. 가만히 봤어. 내 친구가. 형 다른 사람이 확실해요. 뭐가? 내가 두 가지 벽을 봤는데 나는 다른 사람이 더 많았어. 그러니까 내 쪽 벽에는 투명인간하고 그게 있었는데 투명인간보다는 그게 더 많았어. 나는 형, 형 끝까지 달궜잖아요. 나는 앞만 봤거든. 나는 연애상담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연애상담 아니면은 연락 안 되는 거. 그치?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근데 형 다른 사람이 진짜로. 몇 살이에요 혹시? 아 3이에요. 혹시 몇 살이야? 15살. 이리 와봐요. 잠시만요. 아, 형님, 몇, 혹시 자, 짝사랑 해본 적 있어요? 짝사랑? 짝사랑 해본 적 있어요? 그러면 잠깐만 도와줘요. 이 중에서 어떨 때 제일 힘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거 몇 살이에요? 그 사람 인기가 너무 많을 때? 그 사람 인기가 너무 많을 때? 도와줘요, 도와줘요, 도와줘요. 아, 이거 진짜 힘들어? 짝사랑 해본 적 있어요? 어떨 때 제일 힘들었어요? 연락 안 될 때? 연락 안 될 때? 와, 이거 다 달라. 이게 제일 힘들 것 같은데. 하염없이 기다릴 때? 네, 그게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진짜 힘들어요. 진짜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어요. 진짜 이게 일이에요. 진짜. 하염없이 기다리고만 있었다니까. 자신만의 보편적인 게 아닌 것 같아. 와, 너무 궁금하다. 고마워요. 얘들아, 고마워. 갈게. 새해 복 많이 받아. 엄마가 나중에 가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우리는 그럼 이쯤에서 한번 투표해볼까요? 나는 내가 짝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나를 투명인간